지금 왜 부안가부터 먼저 돌아야 되냐면 이제 하루에 두 번 아까 그거 말했던 검은 돼지를 돌아야 되잖아요. 검은 돼지는 피로도가 2 들어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피로도를 1 돌려가지고 풀 도는 것과 똑같이 그 피리토에서도 아니 검은 돼지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. 거기 피로도가 40 든대요. 풀방 도는데 풀방 도는데 40이 드는데 2로 들어가가지고 40의 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피로도 충전한 다음에 8 피로도를 또 부안가나 뭐 어디다 쓰고서 그 다음에 또 2로 들어가면은 개이득인 거죠. 그래서 무조건 지금 원래 돌던 던전이나 뭐 고던이나 그런 거 먼저 해서 피로도 다 녹이고 이 남긴 상태로 거길 가는 게 최선입니다. 오케이? 개꿀팁.